충남 보령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. 오직 강아지 생산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이 번식장에선 각종 오물을 비롯해 강아지 사체와 뼈가 발견됐습니다. 이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번식된 강아지로 둔갑돼 유통됐습니다. 단독 보도 이수복 기자입니다. 비좁은 우리의 강아지들이 먹다 남은 음식과 배변 등 오물이 뒤섞인 채 갇혀 있습니다. 바로 옆에선 부패가 진행된 개 사체들과 뼈들이 잇따라 나옵니다.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불법 개 번식장으로 한쪽 눈이 없는 강아지도 보입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강아지도 구조했습니다. 이곳을 비롯해 또 다른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만 총 600여 마리. 역대 적발된 불법 개 번식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.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했던 번식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요. 둘 다 역대급으로 큽니다. 거의 300마리 정도 되는 불법 번식장이고요.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된 강아지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개 경매장에서 합법적 개체로 둔갑해 거래됐습니다. 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 반려동물학과 전 교수가 운영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.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개들이 합법 번식장으로 옮겨 등록 작업을 하는 이른바 택갈이를 거치는 겁니다. 동물보호단체들은 거래 전표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거래되는 강아지 4마리 중 1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취재진은 의혹이 제기된 경매장 운영주와 불법 개 번식장 업주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. 업계에선 반려동물 산업에 이 같은 불법 번식이 판을 쳐 위생적인 번식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합법 업체만 피해를 본다고 말합니다. 예견 반은 합법인 데가 불과 20, 30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한 70, 80%가 불법을 해요. 허가내는 고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.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참에 반려동물 경매장 제도를 철폐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